안녕하세요. 독일빵의 다크입니다. 오늘도 소름 돋는 기괴 현상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들이 매일 잠을 청하는 침실에 다른 세계와 연결된 문이 있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방 한켠 옷장에 숨겨진 진실. 하지만 재미로 그곳을 들여다본다면 이내 무서운 존재와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굉음부터 누군가가 촬영한 괴물들까지 오늘은 다른 세계의 존재들을 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폐가의 지하세계. 여러분들은 폐가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친구들과 함께 폐가를 찾았던 적은 있지만 아쉽게도 유령과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친구의 장난이던가 저의 착각이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운이 좋았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해외 한 커뮤니티에서 업로드된 이 영상에서는 겁도 없이 폐가에 방문한 한 남자의 동영상이 담겨있죠. 어두운 건물 안에서 라이트를 비추며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탐사를 진행하자 건물 안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 건물에서 무언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호기심에 더 안쪽으로 걸어가던 남자는 무엇을 발견한 것인지 있는 힘껏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동영상이 업로드된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반응인데요. 애초에 이 영상을 업로드한 유저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경찰에 신고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는 아닐까요? 어쩌면 이 남자가 폐가에서 발견했던 것은 다른 세계나 지옥이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세계로부터의 굉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 여러 해외 커뮤니티에서 알 수 없는 굉음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영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관측할 수 없는 4차원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흐린 하늘 아래 넓은 정원을 둘러보던 한 여성은 끔찍한 굉음에 놀라고 맙니다. What was that? 마치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데요. 적어도 영상 안에서는 이만한 포효를 내지를 만한 짐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굉음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들려왔고 어떤 존재가 내지른 것일까요? 해당 영상을 찍은 유저는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굉음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밝혀지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발자국 소리? 만일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 4차원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면 이런 무서운 소음은 우리들의 생활 공간에서도 관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의 램 아소라스는 최근 자기 혼자 사는 집 안에서 다른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들리세요? 마치 누군가가 램 아소라스의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램은 혼자 살고 있는데 말이죠. 램은 침대에 누워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분명 이런 상황은 성인 남성에게도 무섭겠죠. 램이 이 동영상을 업로드하자 커뮤니티에서는 램을 걱정하는 댓글이 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데그니스라는 닉네임은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거실에 나가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죠. 이후 램이 특별한 코멘트를 달지 않은 걸 봐서는 집안에서 침입자를 발견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역시 램이들은 생활 소음은 다른 세계로부터 흘러들어온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움직이는 마리아상. 물론 다른 세계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들은 소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현상들은 사실 다른 세계의 영향일지도 모르죠. 특히 움직이지 말아야 할 물건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일들은 다른 세계로부터 우리들에게 던지는 모종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한 성당의 마리아상을 찍은 것인데요. 분명 돌을 깎아 만든 물건인데도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손 부분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기도하는 손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얼굴도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과연 마리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위저보드 메시지. 다른 세계로부터의 메시지는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저보드는 한 유저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위저보드가 진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인지 손으로 주변을 휘저어가며 어떠한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저는 방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자 위저보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죠? 움직이던 위저보드는 어느새 움직임을 멈추고 맙니다. 과연 위저보드를 움직이던 그 존재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유튜브 빅리그 직인 채널에 가시면 보이지 않는 존재의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계 도우미. 그야 다른 세계의 존재라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묵히 우리를 도와줄 때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학교 CCTV가 촬영한 것입니다.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상하죠. 바삐 움직이는 직원 뒤에서 쓰레받기가 혼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직원이 보고도 개의치 않는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학교에서는 흔한 일인가 봅니다. 직원과 저 보이지 않는 존재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혹시 조작된 건 아닐까요? 앨런 에브에그 채널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스튜디오의 검은 그림자. 사실 보이지 않는 존재보다도 눈에 보이는 존재가 더 무서울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라면 겁에 질리는 것도 당연하겠죠. 이번에 댄스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검은 그림자가 그 대표적인 경우일 텐데요. 연습실에 혼자 남아 촬영하고 있던 소녀가 자기 뒤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바로 거울에 비친 검은 그림자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딱 어깨까지만 있는 게 정말 소름이 돋지 않나요? 형체도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그림자 같습니다. 저건 대체 뭘까요? 이렇게 이상한 그림자를 목격한 경우는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습실 맞은편에 있는 방에서 하얀 옷이 두둥실 떠올라 있습니다. 누가 장난치는 걸까요? 소녀는 방 안에 누군가 숨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확인하러 들어가 보는데요. 갑자기 불이 꺼집니다. 소녀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치죠. 대체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허공에 슬며시 떠오르던 그림자나 갑자기 불을 끄던 무언가는 같은 곳에서 온 존재일까요? 거울 속의 도플갱어. 다른 세계의 존재들 중에도 무해한 존재와 유해한 존재가 섞여 있을 텐데요. 저는 다른 세계의 존재와 마주친다 해도 그것이 제게 호의적일지 적대적일지를 분별할 자신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울 귀신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울 귀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마주친 다른 세계의 존재입니다. 영화 거울 속으로에서 소재로 삼았을 정도로 거울 귀신은 유명하죠. 방금도 보세요. 이 남자는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데 거울 속 남자가 조금씩 뒤를 도는 게 소름 끼치시죠. 이 밖에도 거울 귀신이 관찰된 현장은 많습니다. 이 아기도 거울 앞에서 놀고 있는데요. 잠깐, 저것 좀 보세요. 정작 아기는 뒤를 돌고 있는데 거울 속의 아기는 한참 동안 카메라를 보고 있죠. 그러다 뒤늦게 아기를 따라하는 게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무섭습니다.
영화에서는 저런 거울 귀신들이 우리 본체와 자신을 바꿔치게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른 세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현상이 아닐까요? 다른 세계에서 온 짐승. 물론 우리가 다른 세계를 헤매게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세계 쪽에서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서 보시는 저 생물도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 3차원의 세계에서 이족 보행하는 생물이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저 생물은 적어도 우리 세계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 생물은 코요테가 무서운지 쓰레기통 안에 숨었는데요. 이윽고 코요테가 자리를 뜨자마자 다시 쓰레기통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로 향하네요. 저 생물은 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다른 세계에서 온 사형마. 방금 그 이상한 생물도 그렇지만 다른 세계로부터의 방문객은 수없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그런 사례들 중 하나일 텐데요. 어두운 곳에 두 사람이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돌리자 이상한 형상이 지나갑니다. 보아하니 동물 같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은데요. 영상을 찍던 사람도 놀랐는지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저런 게 바로 악마인 걸까요? 실제로 보니 무척 소름 돋습니다. 저기 저 이상한 생물체들은 어떤 용무로 인간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흡혈귀, 만화난갈. 어쩌면 이들 악마는 인간 세상을 정복하러 온 흡혈귀의 정탐꾼일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필리핀에서 찍은 이 영상은 전설 속의 존재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필리핀에서 만화난갈이라고 부르는 존재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흡혈귀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창백한 피부는 그것이 우리 인간과는 다른 존재임을 암시하죠. 촬영하는 사람들이 안심하는 틈에 흡혈귀가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달려듭니다. 과연 만화난갈을 촬영하던 사람들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흡혈당한 끝에 말라 죽었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른 세계의 흔적들이 곳곳에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다른 세계의 위협에서 몸을 피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기도 하죠.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은 안전할까요? 우리들이 잠을 청하는 침실은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곳일까요? 여기까지 독일방의 다크였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더 무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그대가 안전하기를. 안녕하세요. 독일방의 다크입니다. 오싹한 심령현상, 끔찍한 사건, 사고, 소름끼치는 이야기처럼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스테리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이 안전하길.